이 드라마는 우리들의 학창 시절을 바탕으로 한 급식왕의 이야기다. 야, 사자 성어문제는 심심한데 뭐 할 거냐? 아이, 말 걸지 마, 사장님 존나. 야, 아니면 나 코인 노래방 갈래? 아니, 너 혼자가 왜 자꾸 날 끌어들이는 거야? 급식왕 가자. 아이, 말 걸지 말라. 도지, 너 내일이 시험인데 떠들고 앉았어? 센서 얼마나 재밌는데? 선생님, 얘 어차피 전교 꼴등이잖아요. 이렇게 깔아주는 애가 있어야죠. 야, 고맙다. 아이, 진짜. 야, 돼지, 너 죽을래? 야, 돼지가 아니라 데이지거든? 야, 시끄럽고!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진시황이 어떻게 죽었다 그랬지? 제가 안 죽였는데요? 뭔 소리 하냐! 아, 완전 멍청이야. 야! 완전, 야, 완전 무식해서 나 소름 돋았어. 지금 이거 봐봐. 야, 죽었지! 복도 나가서 손 들고 서 있어! 서 있어! 아, 진짜! 떠드냐, 그니까. 야, 얌생이는 잘하고 있어. 너무 재밌었어. 자, 다음 시험 보면. 아, 억울해, 진짜 억울해. 야, 억울하게 뭐가 억울해? 예진씨한테 너지야. 나 진짜 억울해. 아, 뭐가 억울한데? 진시한 내가 진짜 안 죽였어. 와, 진짜 멍청하다, 멍청해. 야, 너 이 머리로 일상생활이 가능해? 어? 이 머리는 데코레이션이니? 어? 혹시 머리 무겁진 않으세요? 뭐가 무거워? 이 머리 이거 돌 아니야? 돌? 돌? 아이고, 진짜. 아파. 진짜 돌대가리인가 봐. 너 진짜 죽을래? 어? 선생님! 너... 알았어. 어지러운 아, 진짜 짜증나. 야, 죽겠네. 이거 좀 애미거든. 아우, 야. 절로 가. 네. 멍청아, 뭘 봐. 네. 멍청이, 멍청. 뭐야? 둘이 왜 친해 보이지? 수상해. 오, 잠깐만. 게임 한번 해야지. 어? 뭐야? 아, 때려 없네. 아, 충전기! 야, 얌생이! 너 충전기 있냐? 이거 찾아서 써! 어! 그래! 얘 빌려주지 마! 빌려주지 마! 이사도 절대 빌려주지 마! 두더지가 빌려주지 말라니까 빌려줘! 왔어! 땡큐! 자, 잠깐만, 근데 뭐 어디다 꽂지? 아, 저기 꽂을 데 있네!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얘 진짜! 어! 어! 돼지? 두더지? 반말이야. 야, 어. 아, 모자를 이렇게 써야 나갔지. 알겠어. 가자. 야, 이 벽은 왜 그래? 아, 이거 나 시험 빵점 맞아가지고 엄마가 화나서 이렇게 쳤거든. 근데 이렇게 됐어. 야, 우리 대포콘 엄마만큼 무섭다. 깨도 안 되지. 야, 너 가서 우리 엄마 보고 당황하면 안 된다. 알겠어. 아이, 가자, 가자, 가자. 저번엔 이계인, 이번엔 데이지. 자꾸 수상해. 안녕하세요, 엄마. 안녕하세요, 엄마. 엄마? 돼지, 오랜만이네. 대포콘 아줌마 잘 있지? 네, 잘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고등어 먹고 왔어요.
야, 너 아침에 시리얼 먹었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맞다, 두더지. 너 내일 시험이지? 시험 공부했어? 네, 전 똑똑해서 하루만 벼락치기 해도 돼요. 벼락치기? 벼락치기? 이게 벼락치기다 이놈아! 아! 야, 아무튼 엄마 시험 갔다 올 테니까 공부하고 있어, 어? 우리 공부 잘하는 데이지가 우리 두더지 공부 좀 봐주렴. 제 머리로 될까요? 아, 겸손이 지나쳐. 겸손도 미덕이라는데. 미덕? 미덕도 먹고 싶다. 미덕 같이 먹어야지. 아야, 괜찮아? 아이, 미안하게 됐네 이거. 아이, 야, 나도 대충은 엄마한테 날려진 적은 있어도 누나마녀한테 맞은 적은 처음이야. 아야, 미안해. 아유, 어떡하냐 진짜. 아이, 야, 근데 우리 진짜 이 몸이 바뀐 거야? 아이, 그런 거 같아. 아이, 아이, 이 몸으로 어떻게 평생 살아? 나 진짜 살기 싫어졌어. 아이, 이 정도면 괜찮지. 누구도 나름 잘생겼고. 전혀, never. 야, 근데 화장실이 어디야? 여기야? 아니거든? 매, 매, 매. 아이, 화장실 저쪽이야. 이상하단 말이야. 아! 애기! 너 화장실에서 뭐 한 거야? 옷을 다 젖었어. 아우, 찌는데 이거 뭐야? 아우, 남자 보면 처음이라. 야, 너 그럼 설마 내 몸 본 거야? 아, 그럼 어떻게 화장실 가야 되는데. 야, 너는 절대 내 몸 보면 안 된다. 아이, 나 바퀴 잡아서 봤지. 그럼 우리 편안하게 옷부터 바꿔 입자. 어, 그러자. 어, 어. 아이, 됐다. 아이, 이제 내 옷을 입으니까 완전 편안해. 야, 한결 편안하고 시원하다. 와, 이제 옷도 편안하게 입었으니까 마인크래프트 한번 해볼까? 야, 공부해, 공부! 아, 무슨 소리야!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데. 내 몸으로 게임하지 말라고! 아, 공부 해봤자 집중도 안 돼! 안 해! 너, 전국 1등 놓치면 나한테 혼날 줄 알아? 아니,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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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안 해, 안 해, 안 해! 진짜, 씨. 그러면은, 나만의 공부 비법을 알려줄게. 공부 비법? 짜잔! 아 뭐야? 공부하라면서 스마트폰을 왜 보여줘? 포기하라는 거야? 야, 이게 열공시간이라는 어플인데 나만의 공부 비법이라고. 열공시간? 그래, 봐봐. 이렇게 뒤집기만 해도 스톱워치 기능이 시작돼. 어? 스톱워치? 짜잔! 이게 네가 공부한 시간이야. 집중력 등급에 공부 달성률 체크까지. 아주 공부가 재밌어질걸? 오, 예스! 얘 나도 할래, 나도, 나도! 오. 야, 두더지. 오늘부터 시험인 거 알지? 아, 근데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였더라? 야, 이 멍청아. 내가 어제 피타고라스 정리 알려줬잖아. 아, 아이, 그렇지. 대지 완전 똑똑하다니까. 맴. 맴, 맴, 맴. What? 두더지가 돼지한테 공부를 가르쳐? 세상에. 뭐지? 야, 다들 책 집어넣어라. 넌 또 공부 안 했겠지. 자, 시험 시작한다. 시험지 뒤로 돌려. 야, 시험 잘 봐라. 일단 해볼게. 문을 굴러가는 소리나 들린다. 남생이는 잘하고 있어. 네, 네. 아, 빨리 빨리 풀어라. 여기요. 두더지,
시험 시작한 지 5분 만에 포기를 해? 내가 저럴 줄 알았다니까. 아닌데요? 저 나 풀었는데요? 저? 뭐야? 야! 두더지 네가 웬일이야? 진짜 나 풀었네? 어, 뭐지? 야, 나 열공시간 덕분에 50점 맞았다. 나한테 50점은 완전히 망한 거거든? 빨리 너희 집 가서 공부나 하자. 아, 또? 그럼 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전국 1등을 유지하지. 그래, 어차피 열공시간 있으니까. 야, 이거 열공시간 엄청 좋다. 그치? 공부한 시간이랑 달성 여부도 자동으로 기록해주고 간단하게 시간표까지 정리해주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 카페까지 알려준다고. 오, 진짜? 오, 검색 한번 해봐야겠다. 오, 오, 진짜 돼. 종 쳤다. 시험지 가더라. 아이, 정말. 어, 아, 됐어. 시험 잘 봤어? 아, 당연하지. 나 열공시간 어플로 10시간 채웠거든. 그럼 문제는 다 푼 거지? 아, 당연하지. 알았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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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너희가 개인들이랑 사귄다. 뭐래? 야, 내가 다 봤거든. 너네들이 집에서 같이 나오는 거. 가장 까진 것들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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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귄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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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 머리야. 아, 머리 아파. 에브리. 아, 양생이 가만 안 둬. 그치, 두더지? 그니까. 두더지! 데이지! 어, 어, 메이드! 시험 점수를 발표하겠다. 얌생이 네. 80점. 아싸! 다 찍었는데 80점. 역시 날라오기만. 다음 데이 데이지 90점이 뭐냐? 90점이. 아, 제가요 감기 몸살에 걸려가지고요. 그지? 네. 아니 전국 1등인 데이지가 100점을 놓칠 리가 없잖아. 몸 조심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자, 다음 두더. 두더지 100점! 야, 두더지 어떻게 100점이야? 뭘 좋아해? 너 다 벗겨가지고 100점 가진 거 아니야? 너 완전 양심도 썩었구만! 아, 진짜 아니에요! 내일까지 부모님 모시고 와! 아, 진짜. 나 열공시간 어플로 공부 열심히 해서 100점 맞은 건데! 비결이 열공시간 어플이었어? 나도 열공시간 어플 깔아서 공부해! 어제 뭐 먹었는지 기억 안 나. 잠깐만, 진짜 어제 뭐 먹었지 나? 엄마! 엄마! 아니 깜짝이야! 왜 좋은 대답이야? 엄마! 나 그 시험 90점 맞았어! 어? 90? 엄마! 소고기 먹으러 가자.